알보림, 우리가 만나기 전에 너에 대해 들었다. 그래? 좋은 이야기면 좋겠는데. 좋은 이야기였다. 하지만 조심해야 할 자라고 생각했지. 이디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 대가로 얻은 평판이라면 후회하지 않네. 하지만 지금은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군. 우리 목숨은 하나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. 내 목숨은 내 딸과 내 가문의 것이며 네 목숨은 너의 가족과 동족의 목숨이기도 하지. 우린 닮은 것이 많다. 도시 밖에서도 수호자들한테 의존만 할 수는 없지. 그리고 여행자는 어딘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네. 한때는 거대한 기계가 리이스에 빛을 가져오고 수호자들한테 빛을 준 이유가 그들이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라서 그렇다고 믿었다. 하지만 의문이 들었지. 나의 믿음은 공허해졌고 큰 상실감을 느꼈다. 그러나 이제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. 우리의 행동과 영혼에는 가치가 있다. 우리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렸어. 그걸 우리의 빛으로 삼아야 한다.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일세. 이제 인간과 엘릭슨이도 서로를 돕자고. 그래. 거대한 기계의 의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은 힘을 준다. 그렇지.